안녕하세요. 남부 지역 사토 리에코 사역자입니다. 이번 전진 짬뽕 전진 축복 시기에 두가정 기손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 보미지과 짬뽕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박정호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화요일 원리 사역자 교육과 헌손순 사모님의 생활 원리 말씀을 통해서 전도 활동과 본사를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어 저에게는 큰 신전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수요일 금요일에 감면사거리역에서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용산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선 기간에는 매일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손 축복을 받는 한 분은 하계 40일 전도 기간에 매일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분인데 장부님께서 인도하시고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난 8월 12일은 장어머님께서 원로 목사님과 식구님을 전정궁에 조정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식당에서 일하시는 권사님 두 분이 전정궁에 가셔서 제가 대신 식당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친 후 용산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식당 일을 안 했다면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참 어머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고 혼자 전도 활동에 나가게 되어 남부 사무실에서 목사님, 사모님과 출발 사진을 찍고 힘을 얻어서 용산역에 갔습니다. 더운 날씨여서 부재를 받아 가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자서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부모님,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말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조상들도 같이 있다고 느꼈을 때 한 남손이 자서전을 받으면서 전에 문선명 선생님의 대회에도 가봤다고 하셔서 바로 같이 전복군 교회에 갔습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장로교회 목사, 20년 동안 순복음교회 목사를 하셨고 전교동일운동본부 연구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전 목사님입니다. 8월 13일 조전교 예배 참석하고 예배 후 전복교육센터에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19일 아버님 소마 4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22일 입회원서를 제출을 한 후 매주 토요일 전종교 예배 일요일 대예배에 참석하고 오후 통일 원리 수련을 받았습니다. 9월 25일 수련증을 받고 너무 기뻐하시고 지금은 신앙 10주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10월 26일 감면사거리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만나는 이금자 여사님입니다. 25년 동안 전주교회 다니면서 33살부터 12년 동안 군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33세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아픔을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겸허하게 해주신 거라고 느끼고 아픈 몸이지만 열심히 본사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후 여러 종교를 다니다가 현재 불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서전을 보고 다가와서 금천구청에 있는 도서실에서 문선명 존재님의 자서전을 읽었다고 하셔서 통일교회는 이단이라고 들었는데 자서전을 읽어서 편견이 사라졌고 미래를 생각하고 세계 평화를 해서 일을 하시니 존경심을 갖게 되어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후 전복군 교회에 오셔서 최강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전복교육센터에서 용산을 받습니다. 다음 날 조정교 예배 참석하고 오후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축복시 날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명을 듣고 축복신청서를 작성하고 축복식장에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같이 참석하면 좋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당신이 잘 바꿔라고 하셔서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집복식 시작하기 전에 사진도 많이 찍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집복식이 시작되고 주례 양위분이 참석 입장하시는데 참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례사를 하고 있는 내내 참 아버님 얼굴도 나타나서 이상하다고 하면서 동생인가 생각하며 프로그램 보니 박시원 교육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 씨와 박 씨, 손이 다르니 동생도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생전에 참 아버님을 본 적도 없고 전복군 교회에 와서 몇 번 참부의 전열을 받을 분인데 주례 모습에서 참부의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같이 참석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전사하겠다고 손주를 받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래 아침에 산에 갈 예정이었지만 대예배에 참석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교회에 왔습니다. 교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같이 문천재님으로 보였다는 분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셔서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오늘 교회에 가고 싶다고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저의 생활에 많이 변화를 느낍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동하고 감사와 기쁜 마음이 생긴 것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나 기분이 나쁜 일이 있을 때 오랜 기간 마음에 남겨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빨리 신전조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님께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박정호 교구장님, 홍선순 사모님, 각 지역 목사님의 사랑과 교구라와 기도 속에서 항상 함께하는 성회 전도단 사역자님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감동적이죠? 예.